자, 오늘은 여기가 평창? 평창인가요? 네. 진부 쪽으로 해서 평창의 하옥의 그림터.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수원에서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만났었나 모르겠네. 이상열씨 못해. 저도 만났는가? 우리가 만났을 때가 80년 초입니다. 아, 네. 80년 초. 네. 79년 말에서 80년 초에 만나고. 그러면 얼마가 지난 거예요? 예, 뭐 40년 훌 넘었죠. 40년 초까지. 네. 아, 그러니까 늘 소식을 잘 들었고요. 네. 아, 그러면서도 제일 쇼킹한 거는 시골에서 뭐 이장도 하면서 그림 그린다 해서 그 참 네. 너무 재밌겠다. 네. 그냥 그러고 나도 시골에 살지만은 네. 여기는 그거보다 더 시골이네. 네. 그래요. 여기 오신 지가 한 20년 됐다고요? 98년에 준비해서 2000년에 이사 왔으니까 22년째 들어가고 있어요. 아, 22년째. 네. 그럼 완전 이장할 만하네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작업 세계가 옛날에 네. 본거하고 너무 좀 네. 다른 것 같아서 네.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90년대에 제가 이제 민중미술로 네. 이제 전향을 해서 가서 이제 쭉 해오다가 이제 98년에 들면서 그 뭐랄까요 이제 자연과 어떤 현실 또 사회하고 이렇게 좀 그 서로 대비시키는 그런 이제 작품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그 어떤 자연적 감성이 이렇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 자연을 그 서정주의적 관점이나 그 관조하는 모습의 자연이 아니라 그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묻어 있는 자연을 이제 그 그리려고 이제 그 이런 장소도 택했고 그 들어와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번의 이제 변화를 겪게 돼요. 그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돌 그림도 있고 지금 이런 작품도 2015년인데 근데 이렇게 이제 동서양의 기법을 이렇게 대비시켜 보는 방식으로 하나의 화면인데 하나의 풍경을 이제 그 기법상 이제 서로 다르게 그래도 또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뭐 밤과 낮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대비를 시켜보는 작업을 이제 한동안 해왔었어요. 그렇게 지금 우리 겸재정선의 금강산 전도를 오마주해서 그 고성에서 바라보는 외금강을 이렇게 그려보는 그러니까 서양과 그 우리 한국적인 그 기법서부터 생각들이 이렇게 하나 되도록 그 해봤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뭐 돌 그림 반 또 캔버스 그림 반 그런데 캔버스는 주로 이제 그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돌과 물과 이것들이 또 어떻게 또 삶과 결합되는가 그래서 이제 뭐 폭포를 하나 그리더라도 그 바위에 사람 얼굴들이 들어가고 동네 사람 모습도 있고 어떤 때는 제 자화성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그, 하나 되는 그림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돌은 요즘에 이제, 하나의 그림, 그니까, 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울림이 그렇게 좀 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면, 돌 자체가 이렇게 옮겨다니느라고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시리즈 작품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바꿔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DP 형식의 변화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작품을 예를 들면 이 작품이 주인공 주제 작품이에요. 그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의 사남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아침에 일출 했을 때의 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이 앞으로 가보면 그 생성되는 과정 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그 발길에 채이는 그냥 돌에서부터 조금씩 어떤 형상들을 담아내기 시작해서 그 안에 계절도 보이고 예 그래서 뭐 여름에서 가을로도 가고 근데 이 작품이 이제 주인공의 작품이 되고 다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소멸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도 시간이 되면 깨지고 물감도 달아나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뭐 조약돌이 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담아 보니까 이제 이 작은 그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 한국화와 동서양화, 네, 동서양화를 이제 이제 요 방법은 이제 그렇게 오래 하지는 못했고 이게 이제 그때 아마 2013년인가 미술세계 표지에 아마 나왔던 작품인 것 같고요. 여기 들어와서 초기에 그린 작품이에요. 2005년 작품이고. 권영택 선생 옛날 작품. 네, 예, 예. 그 스타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옛날 스타일이 나오고 있네요. 예, 요거는 이제 그 바로 최근 작업이고요. 2021년 작업이니까 우리 그 제 살고 있는 요 면소재지 진부 시장 뒷길에 코로나 그 상황 예, 지금 그 밤늦게 잔업 마치고 귀가하는 가장의 이야기를 그렸는데 이거 이 그림은 좀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겨울 내내 이제 이 작품들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2022년에 들어와서 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의 모습이에요.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모습인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데칼코마니를 했어요. 뒤집어서 밤으로. 밤과 낮으로 이렇게 좀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재료가? 재료는 뭐, 저기, 아크릴서부터 먹서, 먹이라든지 혼합재료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젤스톤도 쓰고. 입체적으로 보여서. 네. 이쪽도 다 작업이 그렇게. 네, 예,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작업실에 있는 곳에서 수달도 보고, 노루도 보고, 고라니, 멧돼지 다 보고 살거든요. 예. 그. 맞아요. 노루 같은 애들은 저를 안 피해요, 이제. 예. 아, 자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피하지 않더라고요. 졸본송이라고요. 졸본송? 예. 저기, 지금 중국 심양에 가면, 예. 거기는 오묘산성이라고 부르는데, 고구려의 도읍지. 주몽이 처음 이곳, 이 저 성에서 도읍을 했다, 고구려를. 근데 이런 돌에서 저는 이제 그 졸본성을 이게 느끼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낸 거죠. 우리 20년 전에 우리 관장가 여기 들어왔잖아요. 네. 그럼 그때 민중미술 할 때였어요? 예, 네, 할 때였었죠. 예. 네. 민중미술 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개인전을 그 물의 표정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했기 때문에. 물의 표정? 예. 네. 그러니까 물이 그 오염되지 않은 물로부터 오염된 물까지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그 주제로 다른 전시를 하고 보니까 그 오염되지 않은 물에 대한 환상이나 뭐 이런 게 생겼어요. 야,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물이 우리 한강물 아니면 뭐 다른 이런 지금 상황인데 실제 그 정말 우리나라 곳곳에 오염되지 않은 물들은 많이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 그래서. 이 주제를 좀 계속 해보려면, 아,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 들어와서, 그, 이제, 자연과 개의 뭐 환경과 네. 이런 거에 집착하면서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떤 매력이 많은가요? 아, 이제 그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그 부채. 내가 이러한 작업을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후련이 산 속으로 들어갔다. 예. 그러면 그 앞에 해왔던 일에 대한 부채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러니까 관조자의 입장은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처음에 10년은 오로지 그냥 여기 들어와서 이 산만 헤맸어요. 뭐 동네 사람들 각 지나가면 인사하는 정도고 그냥 그 산을 오르고 뭐 그 풀들 찾아서 계속 다니는 일만 물론 그러면 그림도 열심히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일이 좋아서 그냥 뭐 그림은 그냥 의무기획전 그 의무방어 하듯이 그렇게만 하고 뭐 개인전도 못하고 그렇게 10여 년을 지내고 나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그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는 화가가 아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기도 했는데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시작하고 그런데 뭐
뭐 동네에 또 어떤 일이 생겼다 무슨 여기에 큰 수혜가 한번 났는데 그 유명한 수혜 뭐 몇 사람도 죽고 뭐 할 정도로 수혜가 크게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 제 과거가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과거가 제 과거에 해온 일들이. 그래서 그 올해 지금 시작한 작품이 마침 그 보신 일은 어른 작품이었는데 뭐 이거 이 여기서 뭐 변화는 많이 생기겠지만 그래서 큰 틀거리나 아마 그 회화 작품은 그런 흐름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제가 그 나름대로 이렇게 특성화시킨 돌 작품은 지금 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시리즈와 스토리가 있는 작품으로 이렇게 좀 해나갈 생각이고요. 올해 이제 8월달에 또 개인전도 여기 진부에서 합니다. 아, 지금 문화예술 창작소가 있으니까 뭐 이제 다 무료예요. 거기는 뭐 다 지켜주고 뭐 그 군에서 만들어줬으니까 그냥 뭐 전기세도 다 내주고 그래서 아주 작가들한테는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월, 11월 달만 일주일, 2주일 주고 나머지는 다 한 달씩 그렇게 그냥 무료로 대관을 해서 뭐 관객도 많고요. 이제 서서히 그 지금은 이제 판매도 하느냐 이런 문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3년 만에.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뭔가 이렇게 그 작가들이 전업 작가들이 살 수 있는 기초 구조를 조금이라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전업 작가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정말 전업 작가 있잖아요. 네. 지금 나오는. 네.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말이 뭐 있어요? 아 정말 힘든 게 똑같이 그냥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제가 무슨 말씀 드리겠어요. 정말 어떻게? 아 하지 말고. 아니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정말 그 뒤에서 뒷배가 있지 않으면 그 사실은 그 박수근 바백처럼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인가 그 생활에 도움되는 일이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 일당 9억을 했다고 한들 누가 창피할 거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오늘 하여간 우리 접접선중이지만 네. 내가 늘 만나고 싶었던 작가라서 네, 저도 정말 궁금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여러 동료 작가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그 우리 남궁원 아버님이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나를 불렀어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이제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선배들도 있고 우리 임무상 선배 할 거를 제가 먼저 보았어. 네, 네. 그래서 그게 그 열심히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는 뭐 이렇게 잡지 통해서도 뵙고 좀 늦었지만 네. 아 용기를 내서 오늘 김종수 작가 통해서 내가 네. 맨날 듣고 네. 이선영 작가를 만나야 되는데 네. 작가만 만나고 가고 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다시 옛날을 회상시키니까 너무 네. 나도 재밌고 예. 그 다음에 사는 모습에서 이렇게 끝까지 작업 세계에 열중하고 네. 자기 걸 네. 가지고 가게 되는 예. 의지를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아마 좀 배울 적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Thank you.